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주프랑스 중국 대사의 갑툭튀 망언, 뒤집어진 유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프랑스 중국 대사의 망언에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프랑스 파리 주재 중국 대사가 구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한 발트 3국 국가들에 대해서 주권을 의문시하고 크림반도는 러시아 것이라고 망언해 우크라이나와 발트 3국에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다음 달 유럽 정상회의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EU 중국 포괄적 투자 협정 CAI의 논의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 EU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뒤에 유럽에 우리와 무관한 위기에 휘말려 들어갈 위험에 처했다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중국의 반응이라서 이 배경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번 발언으로 인해 마크롱 대통령의 중국 밀착 행보에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번 발언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반대를 할 정도로 이번 발언의 파장이 상당히 심하다라고 지금 중국도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봤습니다. 주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의 망언 뒤집어진 유럽입니다. 자, 지금 가브리엘 리우스 란드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의 트위터 캡처입니다. 지금 If anyone is still wondering why the party States doesn't trust China to broker peace in Ukraine.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트위터 캡처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류 사이의 파리 주재 중국 대사는 최근 프랑스 TV 채널인 RCI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구 소련 국가들의 국제법상 유효한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권 국가의 지위를 구체화한 국제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제적인 합의가 이미 들어간 상태이죠. 또한 그는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영토로 보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해 따라 다르다. 크림반도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일부였지만 소련 최고 지도자였던 후르시초프가 우크라이나에 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루 대사의 폭탄 발언에 우크라이나와 발트 3개국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지금 현재 EU의 회원국이자 나토의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EU 문제뿐만 아니라 나토의 문제까지도 접해질 수 있다. 만약 여기가 러시아 땅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가 언급한 발트 3국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선 소련 정부는 해체 전인 1991년 9월 6일 발트 3국의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소련 정부의 해제는 1991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벌써 3개월 전에 발트 3국에 대해서 독립을 인정하고 무너지게 된 것이죠. 발트 3국의 독립의 물결은 198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1988년 4월에, 라트비아는 1988년 6월, 리투아니아는 1988년 5월에 각각 자국에서 인민전선을 창설했습니다. 당시 지금 공화국으로 있었어요. 지금 소련 내에 공화국으로 존재를 했었는데 여기서 우리의 자주권을 갖자, 그리고 우리가 나라로 독립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인민전선이 창설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공산당 인민정부가 창설이 되는 거죠, 전선이. 그리고 각자 자국에서 에스토니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를 공식 언어로 하는 새로운 언어법도 1998년에 통과시켰습니다. 1989년 8월 23일,
발트 3국을 잇는 인간사슬을 만들어서 평화 시위도 벌였습니다. 결국 1998년 12월 소련 인민대표 대회에서 1939년 8월 23일 나치 독일과 소련이 체결한 독소 불가침 조약 규탄 안건을 승인하고 고르바초프가 이 안건에 대해서 서명했습니다. 자, 이 독소 불가침 조약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당시 나치 독일 정부와 소련 정부가 서로 침공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폴란드도 분할하고 그리고 발트 3국을 지금 소련 땅으로 인정해 주는 조약이었어요. 그런데 그이 조약에 따라서 이 발트 3국이 소련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국가로 있었던 것이 소련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결국 리투아니아는 1991년 3월 1일, 그리고 에스토니아는 1991년 8월 20일, 라트비아는 1991년 8월 21일에 재독립하게 됩니다. 유럽 안보 기구인 유럽 안보 협력 컨퍼런스는 9월 10일 3국을 새 회원국으로 인정했고, 발트 3국은 같은 해 9월 17일 유엔에 새 회원국으로 가입되게 됐습니다. 지금 발트 3국이 이새 회원국, 유엔의 새 회원국으로 가입된 것이 소련이 붕괴되기 이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같은 해인 12월 26일에 소련이 붕괴되었기 때문이죠.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협력 중인 벨라루스와 칼리닌그라드에 접해 있습니다.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의 여계 영토로 폴란드와도 접해 있죠. 자, 이게 칼리닌그라드인데, 칼리닌그라드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에 껴 있고 뚝 떨어져서 러시아 여계 영토로 지금 현재 있는 것입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땅을 점령을 했고 자기 땅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역사적으로 발칸반도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크림반도는 후르츠초프가 우크라이나에 크림반도를 선물로 준 것은 사실이에요. 당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가 섞여 지냈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크림반도와 같은 경우는 크림반도 공화국이라고 있었고 여기에 자치국이 있었어요. 자치국이 있었는데 결국 러시아가 이 땅을 침탈했고 결국 이 땅을 점령을 하고 이 땅을 우크라이나에 준 거죠. 특히 그의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가 돈바스 지방에서 일을 했던 관계로 돈바스 지역에서 성장을 했고 1937년 말 스탈린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공산당 서기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결국 1953년 9월 14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서기가 되면서 그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죠. 1950년부터 추진하던 북크림 운하 건설 계획을 고려해서 크림반도를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편입시키고 1957년부터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강물을 크림반도로 끌어들이는 북크림 운하 건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처럼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 편입은 행정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의 북크림 운하입니다. 이 그림이 드니프로강과 같은 경우는 러시아로부터 시작을 했죠. 지금 드니프로강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준비를 해서요. 빨리 올려드릴게요. 지금 드니프로강에서 지금 크림반도로 운하를 뚫었고 이 운하를 통해서 식수, 전기, 천연가스가 운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후르츠초프의 후임인 레오니드 브네즈네프도 우크라이나에 각별한 인연을 가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도 2021년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통일성에 대하여 라는 장문의 논문에서 우크라이나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됐던 후르시초프와 브라즈네프가 근 30년 소련 공산당을 이끌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1991년 12월 26일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에서 모두 민족주의의 열기가 일었었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5개국은 1994년 12월 5일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인정하고 지금 크림반도를 이때 우크라이나 영토로 인정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시절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양한다라는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에 서명한 것입니다. 1994년 당시 러시아의 대통령은 보리스 엘친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던 발칸반도, 그리고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땅이라고 공식적으로 유엔에서도 인정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 유럽이 뒤집어졌습니다. 이번 발언은 러시아, 특히 푸틴 대통령의 주장과 일치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발트 3국가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발트해로 빠져나가는 부동항 이것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고 또한 이곳을 통해서 군사를 확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땅을 굉장히 노리고 있죠. 특히 칼리닌그라드 땅이 러시아 역외 영토로 돼 있는데 이 땅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딱 발트 3국에 물려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번 루 대사의 발언이 소개되자 유럽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라트비아 외무장관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중국 정부의 설명과 이 발언의 철저한 철회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EU 차원에서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도 루 대사의 발언을 리트윗하면서 왜 발트 국가들이 중국의 우크라이나 평화주의자의 역할을 불신하는지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이 중국 대사의 크림반도는 러시아 것이고 우리들의 국경은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라라고 썼습니다. 자, 이들이 굉장히 뿔이 났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은 평화의 전도자.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종전은 아니고 평화 협정을 맺기를 바라고 중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또 사용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마크롱 대통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마카일로 포돌리아크 고문은 중국의 주요한 정치적 플레이어가 되기를 원한다면 러시아의 선전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프랑스도 구 소련에서 독립한 모든 동맹국들과 완전한 결속을 표방했습니다. 프랑스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의견에 동조를 하게 된 것이죠.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은 구 소련 독립국들이 수십 년간 억압을 거쳐 완전한 독립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또한 우크라이나는 1991년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로부터 크림반도를 포함해 국가 승인을 받았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루 대사의 발언에 실망했다라고 하면서 해당 발언이 중국의 생각을 반영하는 공식 견해가 아니길 바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 3국은 24일 자국 주재 중국 대사를 조처하는 것으로 하는 등 유럽 각국이 격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번 발언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왜이 발언이 다른 나라도 아닌 프랑스에서 발언의 진원지가 되었느냐는 그런 문제죠. 이번 발언이 프랑스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가하는 비행기에서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에 그리고 경제 매체인 레제코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대만 문제에 속도를 내는데 이익이 있느냐, 아니냐, 있느냐, 아니다! 라고 자문다답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 유럽인이 이 사안에서 졸개가 되어서 미국의 장담과 중국의 과잉 행동에 반드시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최악일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자, 이 말을 다시 의미하자면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여기에 휩쓸릴 이유가 전혀 없고 우리는 가만히 북치고 장구치고 뒤에서 쳐다보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신화가 돼서는 안 되며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과 중국의 어떠한 분쟁에도 끌려가면 안 된다고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쓴소리가 쏟아졌는데요. 노르베르드 레트겐 전 독일 연방 하원 위원장은 외교위원장은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선전전 대박이지만 유럽에서는 외교적인 참사라고 혹평한 것입니다. 이번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 이것은 중국의 선전에 쓰기는 딱 적합한 말이다. 그런데 유럽에서 보면 완전히 외교적인 참사다라고 비난을 한 것이죠. 유럽 의회에서 중국 사전단을 이끄는 라인하르트 부티코퍼 의원은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지론을 두고 완전한 재앙, 선을 넘는 행위, 망상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부티코퍼 의원은 마크롱 대통령과 방중에 동원한 우르줄라 폰델라이언 EU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더 나은 대안을 보여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폰델라이언 위원장은 중국 정부가 허위 정보 유출을 일삼고 경제와 통상에서 억압 수위를 높여간다며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재평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그의 주장은 지금 이번에 그 EU와 중국과의 협상 이것에 대해서 재발의를 할까? 그런 문제가 지금 엮여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국빈 만찬과 군사 행진 등 극진한 대접을 받았죠. 그러나 폰데어라이언 위원장은 이번 행사에서 배제된 채 푸대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모라비에츠키 총리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 외교 관계자들은 유럽이 미국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주장과 거리를 뒀습니다. 특히 이 의견들이 동유럽, 말하자면 이전에 러시아에 포함되었던 나라,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던 나라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 중국과 비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중국과 함께 이르면 올여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평화회담을 개최하려 한 것이었죠. 이를 위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5일 1시간 30분가량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젤란스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이번 프랑스 중국 대사의 발언으로 마크롱 대통령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4월 6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중국 프랑스 정상회담 주요 내용입니다. 중국 유럽 관계 개선. 지금 시진핑 중국 주석은 유럽과의 관계를 더욱더 전진하는 과정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중국의 역할 강조. 이것은 바로 러시아가 가장 원하는 지금 현재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보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할수 있는 것은 지금 다시 무기를 여러 군데 받아서 우크라이나가 다시 재정비를 해서 침공한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언급된 나라가 왜 발트 3국일까요? 중국 입장에서 발트 3국은 꽤 아픈 나라입니다. 유럽과 같은 경우는 중국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죠. 특히 독일, 프랑스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구소련이 점령했던 동유럽에 대해서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수포로 만든 것이 바로 발트 3국이라는 것이죠.
발트 3국은 작년 8월 중국과 동유럽의 협력체인 17+1에서 모두 탈퇴해버렸습니다. 자, 이게 17+1의 포맷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멤버를. 자,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지금 라트비아, 이 발트 3국과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그리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까지 지금 포함된 것이 지금 17 플러스 1 나라라는 것이죠. 17 플러스 1은 중국이 2012년 중국과 동유럽권 국가들과 구성한 경제 협력체라는 것입니다. 출범 당시 중국과 동유럽 국가 16개 국가가 참여했고, 2019년 그리스가 합류가 되면서 17 플러스 1 협력체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 협력체는 2021년 중국과 갈등하던 리투아니아가 탈퇴가 되면서 16 플러스 1으로 전환이 되었고, 다시 두 나라가 탈퇴가 되면서 14 플러스 1 체제가 된 것입니다. 리투아니아는 2021년 9월 샤오미 등 중국산 스마트폰에 검열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구매를 자제하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격이 되었던 스마트폰은 샤오미와 화웨이입니다. 이미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폰을 즉각 처분할 것이라고도 당부했죠. 여기에 리투아니아 수도인 빌뉴스에 대만 대표처가 공식적으로 개관하기도 했습니다. 발트 3국 의원들은 2021년 12월 덱만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발트 3국 중 리투아니아는 지난해 6월 자국 영토로 경유해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로 가는 화물 운송을 대폭 제한해버리게 된 것이죠. 또한 유엔에서는 중국의 홍콩 국가 보안법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낸 곳도 바로 리투아니아라는 사실입니다. 즉, 발트 3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발트 3국의 대중국 무역 상황이라고 보면 2018년 기준입니다. 2018년 기준인데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 26억 달러가 당시 되었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결국 동유럽 국가의 17 플러스 1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중국이 많이 도와주고 뭘 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결국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마이너스, 결국 마이너스 통장을 탈탈 털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발언이 중국의 치명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다음 달 정상회의에서 유럽 중국 포괄적 투자 협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전망이었습니다. EU 의회는 2021년 5월 이 유럽 중국 포괄적 투자 협정에 대한 비준을 보류했었죠. 7년간 지금 끌었던 이 중국과 유럽의 포괄적 투자 협정이 결국 비준이 보류가 된 것입니다. EU와 중국은 2020년 12월 7년 만에 CAI 체결에 합의했으나 이듬해 EU가 신장 위구르족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한 곳을 제재하면서 이 일이 틀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가뜩이나 EU 주요국들이 중국이 러시아의 침공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데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번 발언으로 상황이 더 꼬이게 된 것이죠. 최근 2년 사이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EU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EU 수입 중 약 5분의 1이 중국산이었던 것이었죠. EU 중 중국과 교역량이 제일 많은 곳은 바로 독일. 뭐가 제일 많이 팔렸냐면 자동차가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세히 뜯어다보면 지금 벤츠, BMW 이 회사들의 주식이 상당 부분 지금 중국에 넘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EU는 중국과의 교역관계를 재검토하기 위해 유럽 중국 포괄적 투자 협정을 의제사항으로 올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마크롱 대통령의 친중 행보, 프랑스 중국 대사의 발언으로 대중들의 반발은 더 심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라인하르트 부에티코퍼 EU 의회 중국 대표단 대표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EU 의회가 CAA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중국에 호의를 베풀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우르줄라 폰델 라이언 EU 집행위원장도 지난달 브뤼셀에서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세계와 중국이 변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CAI를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실현 가능하지도 않으며 유럽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디커플링이 아니라 위험을 제거하는데 집중해야 되는 이유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EU 주재 중국 대표부 푸충 대사는 지난해 12월 취임 후에도 교착 상태에 빠진 CAI 부활을 거듭 촉구했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때 상황은 점점 더 혼돈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번 주 프랑스 중국 대사의 발언이 굉장히 유럽에서 뿔이 난 상황이죠. 이것은 결국 중국의 생각이 이 중국 대사의 입을 통해서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무마하려고 중국이 아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들의 마음은 이 중국 대사의 워딩에 다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중국을 더욱더 견제하며,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지금 발트 3국과 협력이 더 깊어져가는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테지만,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리나라의 특히 대한민국의 위상은 점점 더 높아져감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방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변하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